네, 투자 손자명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시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2-3153-1610, 013-3366-0105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명법 2부에서는요. 여러분께 이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펼쳐지고 있는 총선의 새로운 풍속도와 SNS의 영향력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에서는 플랜A 연구소의 왕선영 팀장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네,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증시. 아, 이거 방향성 잡기 참 힘듭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시황센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감 속에 하락으로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주말을 앞둔 경계감으로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029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도 불안한 가운데 현재 지수는 어제보다 0.02포인트 하락한 202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 주체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나흘 연속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350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3일 연속 매수하면서 64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74억 원 정도로 반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 이틀째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빨간불을 유지하는 정도인데요. 어제보다는 2.8포인트 오른 50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504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504포인트와 506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49억 원 정도고요. 개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관은 역시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율은 오늘 다시 하루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1130원대로 올라왔는데 현재는 4원 30전 오른 1131원 6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유럽 불안감 속에서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오르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1130원대 초반에서 횡보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코스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하락인데요. 0.7% 하락하면서 132만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당 만원씩 내리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장 초반에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다가 1%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26만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0.7% 오르면서 31만 9천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이 오늘 강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매수하면서 3.7%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반면에 유럽 불안감 속에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1.7%, KB금융이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역시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0.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음이 0.7% 오릅니다. CJ오쇼핑은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안철수 연구소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0.5% 내리고 있고요. CJ E&M이 2.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J는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사상 최고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IT주들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주가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0.7% 가까이 내려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그룹주들은 저가 매수세 상승하고 있는데요. LG디스플레이, LG전자가 2%씩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학주들은 강한 모습입니다. 외국계 매수가 강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3%대로 오르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역시 3%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주 한번 살펴볼까요? 유럽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금융주들이 약세입니다. 신한지주가 1.7% 내리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역시 2% 넘게 내리고 있고요. 하나금융주주도 2% 가까이 밀리고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내리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 내리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2%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주들도 1%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9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봅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드립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코스닥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자고 했고요. 김민규 차장은 현금 비중 절반 확보 전략,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확고한 저점 지지 대비를 하자, 최희용 대리 현금 확보 및 관망 전략, 정영훈 연구원은 박스권 장세 리스크 관리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분의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은 자동차 부품주를 이야기를 했고요. 김민규 차장 자동차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모두 자동차 업종입니다. 다섯 분의 전문가분들이 모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후한 점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을 전화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박스권 장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2000에서 2050포인트 이 내외를 사이에 두고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지루한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2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 체감 지수는 2000포인트 좀 아래이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현대 기아차 이런 뭐 그 자동차 업종과 몇몇 그 업종들에서만 좀 시세가 나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업종군에서 상당히 조금 낙폭이 좀 확대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감 지수는 상당히 뭐 좋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방향성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뭐 나왔습니다. 뭐 예상대로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이 뭐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뭐 오늘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그 상승을 했을 당시에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을 시점에는 상당히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빌미가 좀 제공이 되면서 과거에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간과할 수 좀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2000에서 2050선 그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당분간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는 박스권 장세 리스크 관리 구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우선 뭐 지금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가장 뭐 좋은 종목은 역시 뭐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이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뭐 자동차 그 부품 관련주들도 상당히 뭐 좋은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당분간은 이러한 쪽에서 매수 세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지금 좋은 이유는 뭐 역시 뭐 실적인데요. 이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뭐 완성차, 뭐 현대 기아차도 좋지만 무엇보다 뭐 현대 위아라든가 만도 뭐 이러한 종목들 부품주들도 상당히 좀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주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좀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자동차 강판에 들어가는 뭐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 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철강주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계속해서 이런 자동차 업종의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시간차를 두고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제철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관심권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관심 둘 만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그 용현 BM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권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좀큰 폭으로 조금 하회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용현 BM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풍력 그 발전 설비 부품 뭐 생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역시 그 부진한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그 급락세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좀 좋은 매수의 기회를 좀 부여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방 산업의 개선이 뭐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좀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좀 견고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주가가 뭐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이 과거에 한번 주가가 최근에 한번 큰 폭의 좀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그때 주가 상승한 어떤 지금 기술적인 자리가 한뭐 중기적인 이중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강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한 6,800원에서 한 6,900원 전이란 종가 부근이죠. 그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매수가가 되겠고, 목표가로 한 8,000원 정도 선까지 잡고서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무리 없이 좋은 좀 수익을 좀줄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 각 투자 주체별로 흐름이 궁금합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이제 미국의 아무래도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이 감소하고, 그리고 스페인의 구제 가능성 부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최근 많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 삼성전자, 그리고 IT 관련주로 시장은 수급이 쏠리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 강하게 되돌렸는데요. 금일 시장 3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전부 다 매수하고, 그럼 누가 파느냐 이건데, 결국엔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특징적인 게 역시 오늘도 실적이 기대되고 저평가의 국면에 있는 자동차 업종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3인방은 지금 외국계 매매 종목 1, 2, 3위에 올리면서 운수장비 업종은 300억 이상 사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실적이 자동차랑 삼성전자 이런 IT 업종만을 빼고서는 나머지 업종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내수 관련 소비재들, 그리고 유통업, 그리고 통신업, 금융업 이런 걸 소폭 매수하는 모습, 외국인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어제 청명절 이후에 처음 개장을 했는데요. 사실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경기 연착륙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쓰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 시행을 그런 발언과 함께 중국이 어제 상해 지수가 급등한 여파로 오늘 화학업종이 지금 기간의 매수세 228억 정도 매수세로 화학업종 전 업종이 2에서 3%대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같은 경우에 금일 이제 외국인이 팔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을 24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좀 뒤늦게 오늘 조정이 좀 자동차 업종별로 등락 희비가 엇갈리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운수장비 업종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 130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계속되는 기간의 매물로 인해서 그동안 지금 500선까지 내려갔다가 장중에 지금 506.9포인트, 전일보다 3.56포인트 좀 많이 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기간은 사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억 정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많이 폭락했던 만큼 코스닥에서도 삼성전자가 워낙 오늘
잠정 1분기 실적 5조 8천억 영업이 작년 대비 97% 증가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부품주들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37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들 지금 노스콘 물량인지 밑에서 산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37억을 팔고 있는 모습, 이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체별 수급 상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현재 거래소에서 382억을 사고 있고요. 대부분 자동차 업종, 운수담배 업종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간은 136억을 사고 있는데 화학업종 230억을 사는 걸 빼면은 전체 다른 업종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은 519억 사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업종을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프로그램,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제도 5천억 이상 나왔고 금일도 지금 3,8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그리고 북한에서 강명성을 발사하겠다 뭐 이런 아무래도 악재성 그런 좀 이벤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아무래도 좀 해치성으로 많이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물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잔고가 114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자, 오늘 각 투자 주체별로 그 속내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외국인은 역시 실적주만 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IT주도 그동안 많이 담았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차익 실현물을 좀 내뱉는 모습이고 자동차 업종 여전히 실적이 좋다. 그리고 퍼로 쳤을 때도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많이 사니까 결국엔 실적 좋은 것만 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조정이 어제 나왔다가 아침에 이제 미국이 하락했었고 그러나 종가에 올렸었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샀어야 됐는데 아 늦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라도 또 따라붙자 이러면서 고점에 좀 잡는 모습. 행보장에서도 고점과 저점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어제 오늘 오른 여파 많이 오르는데도 잡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요. 기관 같은 경우 펀드 매물량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계속 품에 나왔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매일 업종별로 좀 거의 몰빵식으로 한 업종을 특징적으로 샀다가 팔았다 그렇게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것입니까? 예,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동차주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는 이제 작년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를 이제 냈고요. 기아차도 이제 거의 다 와갔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부품주는 지금 고점에서 한 30% 좀 안 되게 빠진 모습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현대차가 아무래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기아차도 이제 8개월 만에 8만 원을 어제 돌파했었는데요.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결국 가파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품주 쪽 지금 현대 모비스뿐만 아니라 어제 현대유아 그리고 한라공조, 만두 이런 부품주들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일은 지금 전일보다 1,000원 오른 30만 9,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대모비스만 지금 300억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시장 외국인이 378억을 사는데 300억을 산다면 뭐 할 말 다 했죠. 현대모비스만 사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자동차 업종, 완성차 업종이 좀 부담되니까 아무래도 부품주 쪽으로 많이 눌렸던 부품주 쪽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부품주 사실 그동안 악재였던 게 고유가 그리고 엔화 약세였는데요. 엔화 약세랑 고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글로벌 그리고 성수기가 좀 도래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분명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부품주들 한번 오버슈팅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오늘 장중에 30만 6,500원까지 찍었었는데요. 지금 보합세를 기록 중인데 어제 아무래도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120일선 이평선으로 보면 한 30만 2천원 정도입니다. 요 정도 가격에서 30만 5천원 정도에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목표가는 최근 시장이 계속 행보장이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실 분 빼고는 한 10% 정도 목표가 두시고요. 손절가는 역시 아무래도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20일선 지지하고 있는 28만 9천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 지점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정복하기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전차 군단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시장 대비 강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수익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삼보 컴퓨터의 새 주인으로 종합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인 나래텔레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4.12 총선을 앞두고 막판 선거 열기가 뜨겁죠.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자 이를 활용해 새로운 선거 풍속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의 돌주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이들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4월 4일과 4월 5일 오전 그리고 오늘 조금 오랜만에 조정 다운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이끌려 지수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지수를 끌던 종목이 탄력을 잃으면 시장이 힘없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론 조정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오히려 지수보단 조정폭이 작아 불균형이 해소되었다기보다는 불균형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대응 방법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약세로 가는 듯하던 엔화가 유럽의 불안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위축을 반영하듯 다시 강세로 반전되면서 환율 효과를 반납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위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이 엔화 강세를 완화시켜 주었는데 다시 유럽의 문제가 불거진다면 좋으나 싫으나 엔화가 다시 안전자산이라는 미명 아래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시 자동차와 IT라는 쌍두마차에 또다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달러, 엔달러 환율은 변해도 원엔 환율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새삼스럽게 시장의 재료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현대차의 반등이 본격화된 것이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도요타 주가가 약세로 반전한 시점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경제부가 서남권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은 확실한데 관련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추진하는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해 지경부가 행정정책적 지원으로 일정 수익률을 확보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풍력은 높은 비용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 성장 요건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수익률 보장 동의는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PS 실행과 맞물려 국내 발전 사업자들의 해상풍력 개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수익률 보장은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안은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RPS 메커니즘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수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가중치를 높게 주는 방법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500MW 이상의 발전시설을 보유한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RPS 의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은 해상풍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국내 해상풍력 연평균 13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국내 해상풍력 설치는 연평균 13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3년 두산중공업이 시행하는 제주도 30MW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설치가 본격화됩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2014년 100MW, 그리고 2016년 400MW, 그리고 2019년까지 2GW의 설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도 현재 380MW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이 확정하고 있고 2030년까지 2GW의 해상풍력단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해상풍력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국내에는 약 7에서 8GW의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활성화가 삼강 M&T 그리고 동국 SNC 유니슨에게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강 M&T는 해상풍력 타워 지지대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 국내 잠재 시장만 약 1.4조 원에서 1.6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풍력 타워 지지대는 300에서 400톤 이상의 대중량 구조물로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운송까지 가능한 부두와 골리앗 크레인을 보유한 삼강 M&T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국 SNC와 유니슨은 해상풍력용 타워 시장 확대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내 해상풍력 타워 잠재 시장은 약 3,500원은 4,0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삼보 컴퓨터가 7년 만에 상업주 일가품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바로 나래 텔레콤이 그 대상자인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삼보 컴퓨터의 새 주인으로 종합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인 나래텔레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나래텔레콤은 삼보 컴퓨터 창업자인 이용태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인 이용선 씨가 대표를 맡고 있어 나래텔레콤의 삼보 컴퓨터 인수, 나래텔레콤이 삼보 컴퓨터의 인수가 성사될 경우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증권가를 비롯해 TG 삼보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삼보 컴퓨터의 인수합병에 우선 협상 대상대로 나래텔레콤이 선정되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삼보컴퓨터는 채권당 공동관리를 맡고 있는 워크아웃 상태로 3일 회계법인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지난달 16일에 공고를 내고 3월 31일까지 투자 제안서를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TG3보 측은 채권단 통해서 인수 절차를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계약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 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인수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나래텔레콤의 3보 인수가 가업을 승계한다는 지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미 대기업 위주로 완전히 재편된 PC 시장에서 과거 삼보 컴퓨터의 명성을 되찾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나래텔레콤이 삼보 컴퓨터 인수 후 행정 전산망 등 공공기관 시장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래텔레콤과 삼보 컴퓨터의 인수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되겠지만 일시의 모멘텀에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일시의 모멘텀이 상승을 좀 충분히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선거에도 스마트폰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죠? 네, 사용자 2,500만 시대를 이끌고 있는 스마트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에서 새로운 풍속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나 팜플릿 등 종이 홍보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만 클릭하면 후보자들의 정책, 경력, 학력, 재산은 물론 주요 발언 그리고 인맥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신상털기 수준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도 트위터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가에서는 스마트폰 시비 총선 승패를 가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이 총선 이슈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총선 전국을 경랑 속에 몰아넣은 불법 사찰 파문 또 리셋 KBS 뉴스 9시 뉴스, 그 뉴스타파, 이슈 털어주는 남자, 나는 꼼수다 등 진보 진영의 팟캐스트 방송들을 통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특히 나꼼수는 지난 3일 방송에서 천안함 모의 시험 데이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또 한 번 총선을 앞두고 대형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맞서 보수 진영은 저격수다와 같은 팟캐스트로 유저의 표심을 공략 중입니다. 선거를 테마로 한 어플리케이션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선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선거 길잡이, 선택 2012, 4.12 총선 앱, 선택 4.11, 대한민국 선거 등과 이렇게 관련된 앱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이들 앱은 후보자의 신상, 공약 등 기본 정보 등은 물론 최근 했던 말, 경쟁 후보의 공약 비교, 현재 지지율 등 유권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월드컵 대국민 인기투표 앱이 인기입니다. 이 앱은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 대선 유력주자는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32명이 가상 토너먼트를 대결한 방식입니다. 이 같은 모습들을 비춰볼 때 SNS 관련주 이루원, 유무선 통신을 솔루션 개발 업체로 볼 수가 있는 이 이루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크 솔루션 구축업체 닉네트,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업체 모바일 리더 필링크,
KINX, 그리고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코원,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과 내일 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이슈 정보카기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샘플러스 최병건 전문위원을 또 화상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자체는 일단 반전을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그 반전의 강도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왔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일단은 그 상승세가 조금 꺾어지는 모습이고, 대신에 그동안 많이 주가가 떨어졌던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전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상황 자체가 아주 많이 개선되는 상태는 아니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직은 기존 주도주가 더 강세를 띌지 아니면은 아직까지 그 많이 떨어졌던 이제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이 강세를 띌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느 쪽도 지금 현재 활발한 진행을 보이는 쪽이 없고요.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쪽도 최근에는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차분히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은 급한 대응보다는 좀 차분히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어제 다시 시장을 또 반전을 시켜놓고 코스닥도 낙폭을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받아올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아무래도 지금 당장 그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쫓아가는 형태의 대응이나 삼성전자를 바로 매수하는 대응보다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보면은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주라든지 IT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가 메리트가 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쪽에 코스닥 쪽의 기술주들에 대한 노림수가 좋은 대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소는 아직까지 접근을 안 했고요. 또 사실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대형주들의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화 자체가 많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기술주 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하나 잡았습니다. 멜파스인데요. 일단은 멜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터치패드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과하게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기관들의 수급도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어제도 노림수를 가질 수 있었고 오늘도 역시 뭐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계속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직은 변동 자체가 크지 않고 또 장기간에 거쳐서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목표는 우선은 단기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가가 2만 800원이었고요. 현재 지금 2만 1450원까지 올라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여전히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2만 3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비중을 절반씩 줄이고 나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호남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꽤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림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절반씩 줄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향후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꾸준한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거기선 다시 또 주식을 늘리는 식으로 갈 수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예전 매수 가격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매수가 전체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보유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출발 상황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지수의 움직임,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0.24% 하락한 2297.2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1.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300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혼조 속에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현하고 있더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230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의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될 거란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전일 상승이 좀 이끌었었는데 이런 추세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올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3년간 경기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불안감은 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와 함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5% 내외로 전망이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4월 9일날 발표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소 가격 상승으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2월 3.2%에 비해서 다소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3.5% 내외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전망치와 어느 정도 수준을 나타낼지 여부를 확인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00개 도시의 집값 가격은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선행지수인 주택구입추이를 예측하는 선행지표인 주택구입신뢰자지수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다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많이 커지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전망된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그리고 이슈를 정리해보는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랜A 연구소의 왕선양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 주간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일단 뭐 주초에 코스피 지수가 2022.42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지금 장에서 지금 2028.23포인트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0.03%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오고 있다. 좀 약하지만 0.6% 가량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번 주에 기관 같은 경우에 특징을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뭐 기관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에서 좀 매도를 강하게 보였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박스권 상단을 2050포인트라고 기관은 좀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을 2000포인트로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2050포인트에서 강하게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00포인트에서는 또 반대로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2050 그리고 하단을 2000으로 이렇게 잡고 대응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주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좀 대외 경제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좀 이렇게 그 일에 일비하게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초에 중국의 PMI 지수가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 가지고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 후반에는 이제 점점 미국의 FOMC 기대감도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도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부분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대외 여건에 가장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좀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주초에 521.87포인트로 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낙폭을 좀 많이 키웠는데요.
그래도 좀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초에 521.87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지금 장에서 506.44포인트까지 조금 올라왔던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0.62포인트나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기관이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매도를 추려한 부분이 가장 좀 악재로 작용한 게 아닌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그동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지금 꾸준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매도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90억, 그리고 4월 3일 날에 510억, 그리고 4월 4일 날에 620억 정도의 매도 출혈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거의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로 인한 그런 큰 하락폭이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상승을 보였던 것도 기관의 매수가 좀 보였던 부분 때문에 또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은 기관 같은 경우 4월 5일 날에 좀 약하지만 37억 정도 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코스닥 종합 주가지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3일 동안 매도를 보였을 때 크게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일 동안 크게 빠지다가 그리고 200일선 지지를 받고 그리고 어제부터 올라갔거든요. 어제부터 올라간 것도 기관에서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기관이 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은 개인이 계속 매수를 보여도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흐름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흐름을 보자고 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보다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인보다도 기관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매매 오늘장에서도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200일선 지지를 하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자고 하면은 지금 IT 업종에서 지금 바통을 좀 자동차 업종에서 이어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IT에서 지금 가장 그 두드러지게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그동안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사상 최대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불과 뭐 5조 8천억 정도로 이렇게 잠정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0.98%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고 그런 실적 발표에 함으로써 이제 맞물려가지고 또 이제 많이 하락을 보이는 이 삼성전자가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와 함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봤을 때는 IT의 업종의 그런 바통을 이제 계속 그 자금이, 그러니까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그런 자금이 계속해가지고 그 자동차 업종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바통이 옮겨졌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만약에 편입을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편입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업과 금융업도 좀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정리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서 지금 블록딜 관련된 그런 그 지분을 처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SK텔레콤과 그리고 KB금융의 블록딜로 인한 그런 매수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종별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관 같은 경우는 섬유 의복하고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도 좀 매수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중국 내수 소비 부양책에도 또 이제 맞물려가지고 수혜 업종으로 뽑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 장을 움직였던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한 주간 이슈를 제가 호재와 악재로 좀 나눠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호재부터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주 초에 중국의 PMI 지수가 좀 발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53.1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발표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와 한국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마찬가지로 그 영향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상승을 보였다가 또 한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좋게 또 발표가 돼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53.4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실업률까지도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도 좀 호조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증시에는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그 모멘텀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에 갑자기 좀 악재가 좀 나왔던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발단은 스페인에서부터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의 총리가 좀 발언을 했던 게 좀 가장 좀 악재로 된 것 같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구제금융을 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로 국채 입찰도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국채 입찰을 하는데 좀 국채 입찰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해가지고 증시에 갑자기 많이 하락을 보였던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도 좀 악재로 좀 작용했던 부분, 그러니까 Q3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도 하나의 큰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일단 뭐 이번 주 장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을 위한 좀 숨고르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주봉 차트로 해가지고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깨지 않고 계속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큰 상승을 위한 그런 숨고르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고르기 장세 상승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국내외 주요 일정은요?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에 3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예상치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데 2월 달에는 그 3.5%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달 생산자 한국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3.5%보다도 더 이제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월요일 날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3.4%인데 이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더 하락을 해 가지고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증시의 호재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1분기 GDP가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가 8.4%인데 저번 달에 전분기에는 8.9%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주식시장의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투자 전략 함께 짜주십시오. 네, 일단 뭐 크게 봤을 때는 당분간에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만약에 편입을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상승률이 5%나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공략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부품주로 이렇게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2000포인트 지지할 때 항상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에서 기관이 이제 2000포인트에서 매수를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2000포인트 다시 하락을 했을 때 그때 기관이 매수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같이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중국 수혜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수혜 업종 한번 공략해 보시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양 팀장과 함께한 왕선한 증시 코멘터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4월 6일 금요일 투자 손잡이법 1, 2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